22대 총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영입인재를 지금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추천해 주신 국민 추천 인재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첫 번째 영입인재를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청소년 기후소송을 이끌고 있는 기후변호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워킹맘,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과 새로운 산업 시스템을 제안해온 박지혜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사람, 희망, 미래, 혁신, 우리 민주당 인재위원회의 기치입니다. 사람을 통해 희망을 보여드리고 미래에 대비하며 혁신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정치를 펼칠 박지혜 변호사를 환영하는 우리 당 인재위원장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인재 박지혜 변호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에 흔쾌하게 응해주신 우리 박 변호사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민생과 경제이겠지만 그 근저에는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가 역사적인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대전환의 한 부분입니다. 기후 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기후 문제는 최고의 경제 문제가 됐습니다. 기후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너무 광범위한 문제이고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여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지구온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설정한 온난화 제한선 1.5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추세면 올해가 아마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경고를 매년 체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위기, 지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산업체제도 기후변화에 맞춰서 완전하게 바꿔가야 하고 특히 그중에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렵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1호 영입인재 우리 박지혜 변호사가 그 길을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인재입니다. 여러분, 기후, 에너지, 경제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니까 무척 떨리네요. 네. 올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와 가뭄과 산불이 이어졌고 우리나라 역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도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위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피해는
위험한 경주에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위기로 전 세계 GDP 손실액이 1940조 원을 넘었습니다. 2100년경이면 전 세계 GDP 9%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너무 더디기만 합니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군의 작은 양장점 주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끔씩 아빠를 따라다니던 동대문 시장의 휘황찬란한 풍경에 놀라던 아주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던 제인 구달의 이야기는 저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엔지니어를 꿈꾸며 과학고를 다니던 저는 제인 구달이 묘사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기후 변호사로서의 운명이 결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사회책임 경영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책임을 다하고자 했지만 세상은 별로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줄곧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청소년 기후소송과 삼척 석탄발전소 취소소송을 맡게 되면서 저는 기후변호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기성세대들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호사로서의 저의 소명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이와 같은 노력을 일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춘 기후 악당이 됐고 미래 먹거리가 되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이 되기 위해 달려가던 하나큐셀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죽이기 정책을 견디지 못하고 음성에 있는 생산 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1,800명의 일자리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미국에는 3조 2천억 원의 태양광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2만 개가 넘던 태양광 시공사들은 윤석열 정부 1년 반 만에 4천 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풍력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건설하는데 수십 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원전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67개국 중에 64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중동의 산유국들 뿐입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역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기후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치인 박지혜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지속가능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 아이를 비롯한 미래 세대의 권리도 지켜내고 싶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화력발전을 빠르게 줄이면서 국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겠습니다. 무한 성장, 무한 소비가 미덕인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 기후위기를 물려주는 무책임한 세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시골 양장점집 딸이 기후 변호사로 그 기후 변호사가 기후 에너지 대전환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길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민주당의 기후 정치가 더욱 강력해질 것 같아서 가슴이 설렙니다. 첫 번째 영입인재 박지혜 변호사의 새로운 정치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점퍼를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영입인재에게 입혀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박수를 함께 해주실까요? 네. 이어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께서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치 함께 하자는 의미로 목도리를 메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를 반추를 잠그고 목도리를 메어주시면 함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일어나신 상태로 백두로 앞에 모여주시고요.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모여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는 감사합니다. 구호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박지혜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박지혜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박지혜 화이팅, 기후정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식 행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언론인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의원님들은 이석하시고 이제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지금 카메라 뒤에 계셔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아, 잠바를 입으라고요? 네. 그래도 잠바를 입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기자 선배님께서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네. 뒤에서 손을 좀 높게 들어주시면 보일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핸드마이크가? 따로 없으면 말씀 주시는... 네. 아, 핸드마이크로 질문을 우리 경인일보 권순정 기자님. 그 연선에서 나셨고 경기과학고를 나오시는 등 경기도하고 인연이 깊으신데요. 혹시 지역구 출마 의사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경기도 쪽에 염두에 두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계속 네, 그 지역에서 자랐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뵌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정해진 바가 없고 당에서 정해주신 그런 공천과 관련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려는 생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최 기자님. 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그 민주당에 들어오는 환경 관련 영입 인재들을 보면 좀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많이 좀 언급을 하는데 변호사님은 좀 그런 다른 분들과 좀 어떤 차별적인 그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전에 기후 정책을 주로 활동 분야로 삼아 왔었습니다. 근데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세계적으로 지금 녹색 기술, 또 기후테크라고 요새 얘기하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발전한 나라들은 또 기후 규제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기후 규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한 점을 잘 고려를 해서 기후 규제를 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평소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규제의 규제 측면 그리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측면을 다 감안을 해서 균형 있게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드리자면 보도자료가 사전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배포됐나요? 그 오늘 영입된 인재는 기업에서 CSR 업무를 상당 기간 동안 또 담당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권순정 기자님. 그 민주당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1호의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 분야로 택하신 데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김성환 인재위원장 인재위원회 간사께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기후 환경 인재를 1호 인재로 한 것의 의미를 질문하셨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류 사회에서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절박한 문제이고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후와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담아서 첫 번째 인재 영입 후보자로 택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그 에너지 전환 포럼에 감사도 맡고 계신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계시잖아요. 혹시 이전부터 좀 이 대표랑 인연이 있으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제 언론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대표님께서 고문으로 계시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에너지 전환 포럼은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전환 운동의 선두에 서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2018년에 출범을 할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십 명의 정치인들께서 고문 등으로 자문 등으로 이름을 올리시고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감사로 합류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단체를 통해서 대표님과 만날 기회는 전혀 없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인재 영입 절차에서 지난 화요일인가요? 그때 최종 면접 때 배웠던 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받고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여기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